빈손 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항상 형이 있어서 형하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. 탑동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아무래도 산을 타는 코스일 것 같다. 그러면은 길이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자신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. 막 그런 얘기를 해줬을 건데, 오늘 미션을 그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설명하시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탑동말 좀 답답한 면이 있었죠. 그렇지만 이왕 가게 된 것도 재미있게 즐겁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. 막상 가보시니까? 막상 가니까 재미있었죠. 우와, 효야, 우리 가야 되는지. 저기 위까지 가야 되는데. 갈 수 있겠니, 너? 난 갈 수 있어. 언니, 다 했어. 다 했어. 한번 갔다 와야지 될 것 같아. 기분 좋게. 마지막 갔다 왔어요. 책에서만 봤던 저기 열매 보이지? 응. 빨간. 응. 저게 상수육이라고? 상수육. 상수육. 응. 산에 있는 물고기? 그런 뜻은 아니겠지. 진돗개인가? 우와, 귀엽다. 정이 너 개 좋아하지? 응. 가서 한번 만져봐봐. 무서워 보여. 우와. 무서워, 역시.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. 순해 보였는데. 혹시 우리 미션 그게 아니야? 어, 그런 거 같아. 가자. 얘는 다리가 긴데 좀. 얘는 난쟁이야. 계단이 이렇게 2단이야, 그지? 그리고 얘는 여기에 거미줄 벽지가 있는데 얘는요 없어 그럼. 그래? 얼마나 온 것 같아? 80% 정도? 아빠가 힘들 것 같다고 한 곳이 여기 같아요. 한 20% 정도 왔을 것 같아. 왠지 그 미션이 사진 3장이었잖아. 그러면은 30%씩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첫 번째 미션도 못 했으니까 30%는 못 왔을 것 같거든? 도대체 어디 있는 거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고. 삼계탕이 생각나. 아, 갑자기 동영상에 삼계탕으로 바뀌어 보여. 아, 우리 동산 가고 싶어. 잠깐만 오세요. 찍힌 것 같아. 가자. 둘레길을 걸으면서 아빠와 함께 사진을 찍기입니다. 자, 출발. 다음 물레방아 찾으러 가자. 물레방아나 석화 찾으러 가자. 이쪽으로 가야 돼, 이쪽으로 가야 돼? 저쪽 아니야? 아빠는 이쪽 같은데? 나 이쪽 갈래. 아빠는 이쪽? 나 이쪽. 여기 봐봐, 이 정도. 우리 저기 올라가야 돼?
이제부터는 산길을 가야 되나 보다. 진짜요? 경비산에서 산 꼭대기까지 가는 줄 알았거든요. 얼마나 높을까, 어디로 갈까 살짝 설레기도 하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조금 공기도 맑고 그렇게 산 꼭대기도 아니고 좀 마음이 놓였어요. 여기가 아까 그 새신장인가 보다. 아, 맞네. 거봐, 새신장 맞지? 아빠, 이거 나무 간판까지 똑같잖아. 아침 바람이 돼. 아빠 얼굴밖에 안 보이면 어떡해, 살짝. 아빠 좀 내려와서. 이렇게 하면 돼. 자. 이거 일단. 아빠, 좀 일어서서 내려. 하나, 둘. 아, 내려. 아빠 턱밖에 안 돼. 다시 한 번. 그런 거 알았어? 아, 이제 내가 보인다. 하나. 하나, 둘. 낙포대가 안 보이는데? 와, 여기 봐. 장독대가 엄청 많아. 수안 마을에서 장독이 제일 많은 집을 찾아서 농가의 일손을 도와드리고 그 대가로 대인장을 좀 얻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근데 도와드릴 건 없어요? 도와줄 거 있지. 뭔데요? 많이 있어. 도와줄게. 괜찮아, 아빠. 도와주지 않았대. 같이 하면 안 될까? 아빠도 해보고 싶어? 같이 해보고 싶어. 그래. 좋아. 잘 안 빠지지? 좀 돌려. 기다려. 네. 잘 있겠네. 근데 잘 됐구만. 네. 그 말 해도 되겠다. 해봐. 네. 그걸 너무 힘들어 만들지. 네. 야, 만들기도 한번 해봐야지. 네. 네. 골고루 이렇게. 이렇게 덮어요? 네. 네, 여기 이렇게. 야, 안 팔거든? 네. 안 파는데 우리 호수 좀 줄게. 네. 한번 먹어봐, 찍어 먹어봐. 찍어 먹어봐요. 선생님, 맛 맛 조금 있어요. 그래, 제대로 마셔야지. 그냥 뭐 마시나. 힘들지 않아? 응. 조금. 조금 힘들어? 살짝 아프긴 하지. 어? 살짝 아프긴 하지. 아프긴 해? 응. 바람 차가운데. 빨리 벗고 있어봐. 잠깐. 이거 바로 힘든 거야? 응. 힘들지. 아야, 아 왜? 눌러지 마. 왜? 풀어주려고 그러는 건데. 중간에 호수가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있긴 했었는데 힘든 부분도 호수가 끝까지 같이 해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아빠 어디가? 이제 가자, 아빠 다시. 갈 수 있겠어? 응. 자, 가자.